통나무 아이콘만 봐도 아실 듯 있으시 뭐라고 해야 되지? 아시듯이 짐작할 수 있으시 아 뭐라 해야 돼 이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아리다입니다. 레아리다의 무겐이 된다. 죄송합니다. 게레모드 에드온 리뷰. 자 이번에 리뷰할 에드온은요 바로 닌자 에드온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기란에 1 마란저스 어빌리티 스웹스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닌자 스쿠나이라고 아이콘이 딱 있죠.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러가지 스킬창과 함께 수리검을 손에 들게 됩니다. 참고로 이 수리검은 나루토에 나오는 수리검입니다. 수리검이 아니라 표창이지. 표창이랑 수리검이랑은 다르니까. 이게 표창인가? 이게 표창이었나? 어쨌든 자세한 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일단은 스킬들 기술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범하게 좌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샹샹샹샹 좌우로 됩니다. 자 문제점이 하나 있자면은 수리검을 들게 되면은 다른 이거 스폰 리스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큐버튼을 사용 불가능하고요. 그게 단점이라는 거 외에는 그다지 뭐 별거 없는 것 같네요. 좌클릭의 데미지는 한타당 25입니다. 자, 다음 우클릭. 우클릭은 수리검을 이렇게 던집니다. 쇽! 자 데미지는 1타당 35네요. 헛. 자 머리에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머리에 맞춰도 그대로네요. 자 다음 스킬 F키를 눌러서 이렇게 잠깐 동안 고속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스킬 마지막이 된다. 다음 스킬 C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요. 스킬이 자 이 스킬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안기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은신이 가능합니다. 은신 은신 상태에서는 공격을 하거나 공격을 안되네. 자 수리검 던지기를 하거나 이렇게 일어서게 되면은 은신이 풀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스킬은 통나무에서 아실듯이 통나무 아이콘만 봐도 아실 듯 있으시 뭐라고 해야 되지? 아시듯이 짐작할 수 있으시 아 뭐라 해야 돼 이거. 자 어쨌든 통나무 아이콘만 봐도 딱 알 것 같은 바로 바꿔치기 기술인데요. 자 일단 게이지를 채워야겠죠. 일단 이렇게 1타씩 먹일 때마다 게이지가 3%씩 채워지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자 뭐야 얘는 아직 안 죽었네. 바꿔치기 기술은 C키 스킬이랑 마찬가지로 일단 토글 스킬인데요. 자 이게 활성화된 경우에는 무기란다 NPC가 공격할 경우에 바꿔치기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전녀석이 오기 전에 궁극기 게이지가 없네. 궁극기 게이지부터 좀 채워야겠네요. 자 다시 한번 더 채우고 무기 좀 채우고 됐습니다. 자 T버튼 누르고 자 바꿔치기 기술 이렇게 상대방이 뒤쪽으로 가는 회피 기술입니다. 회피 기술 이걸로 마지막이다. 샷! 은신 자 은신을 해도 NPC한테 공격당하는 건 마찬가지네요. 자 F키를 눌러서 순식간에 이렇게 적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여러가지 스킬들은 다 살펴봤고 이걸로 뭐 그다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네요. NPC 죽이는 거나 뭐 죽인 플레이어랑 대전하는 거 빼고는 그다지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신박한 기술이에요. 게르모드에는 게르모드 무기 중에는 이렇게 스킬 개념이 있는 무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합니다. 병 주고 약 주기 오지네. 자, 이렇게 닌자 쿠나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은신.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농담 큰.